지금 아침에 250 사이즈를 신고 다시 운동을 했는데, 지난번 첫 번째 250, 그러니까 원래 255를 신다가 255에 이제 홀더성이 조금 부족한 듯해서 255로 내려와서 첫 번째 신었을 때 물집이 상당히 많이 잡혔었었고, 발 뒤꿈치. 왼발은 괜찮은데, 지금 오른발이. 그래요. 근데 오른발 뒤꿈치는 여전히 지금 물집이 생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, 길이상으로는 딱 맞기는 해요. 근데 이제 뒤쪽 물집 생기는 게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 사실 신기는 어려울 것 같고, 대신에 지금 왼쪽 발은 이제 여기, 오른발 신발이긴 하지만, 왼쪽 발은 여기 홀드성이 상당히 강해서 지금 약간 불편하다. 이러면 결국에는, 제발 기준으로는 이게 아슬레타가 좀 크게 나왔다는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, 여기서 250에서 2.5mm를 조금 더 키우면 좋긴 하겠지만, 그런 사이즈는 없으니까 그냥 250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